18. 경영지도 시작하다. 1998년도 저물어가고 99년 새해를 맞이할 무렵이었다. 공사는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까지 왔다. 하지만 업체마다 매일같이 신협사무실로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자금결제를 요구해 왔다. 일을 한 만큼 자금결제 요구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지불하려면 신협의 모든 정황을 세심히 살피고 큰 마음으로 결정해야만 된다. 물론 공사가 다 끝나서 회원권 분양이 활발히 일어나고 자금 조성이 잘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공사는 아직 70% 정도에 불과했고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IMF의 한판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다. 그런데 이 무렵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미 모든 분위기가 운영체제를 벗어나고 있음은 느껴진 바지만 직원회를 통해서 직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듣다 보니 모든 반감이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일매일 받아오는 수신 업무 자금이 공사비로 지급된다며 불만스러운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짜증 섞인 소리로 직원들을 이해시키려 했으나 직원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 어째서 직원 교육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더란 말인가. 이때부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급기야는 검찰금융감독원, 신협중앙회 등에 투서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내부에는 온통 유다스, 괄호 열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열두 제자 중에 하나, 괄호 닫고 뿐이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 홧김에 직원회에서 외근 직원 한 사람을 금감원에 투서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고 해고했는데 이것이 불 붙는 데 기름 붓는 꼴이 되어버렸다. 결국 중앙회에서 감사단이 나오고 얼마 안 가서 경영지도팀이 들어왔다. 훗날 확인된 일이지만 내부에서 직원, 즉 유다스가 요청한 것이었다. 1999년 5월 9일 법인 이사가 들어오고 우리 임원진들은 모두 직위 박탈되었으며 나는 파면되었다. 경영지도에 관해 잘 알지 못했던 우리는 바로 앞에 닥쳐온 위기감을 깨닫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를 불러왔던 것이다. 그저 실무에서 손실이 없고 신협 업무만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영지도팀에 의해 업무 중단이 시작되자 3일도 안 가서 인출 사태가 시작되었고 이미 유다스들은 친분 있는 예금주들에게 개별 연락을 해서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었다. 뒤늦게야 크게 잘못되었음을 인식한 우리는 금감원을 비롯하여 힘이 된다고 생각되는 각처에 호소하고 심지어 이 나라 최고 지도자에게까지 호소해 보았으나 당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중에 우리의 호소가 먹혀들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 밝은 신협은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밀려난 우리로서는 무슨 힘이 있었겠는가. 250억 자산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당시 지불금 60억, 괄호 열고 예치금 포함 걸어놨고도 다 빠져나가고 말았다. 2개월이 지난 7월에서야 금감원에서 밝은 신협은 퇴출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이 있었고 업무 정상화로 가도 좋다는 결정이 났지만 무슨 소용인가. 이미 자금은 다 빠져나갔고 신협중앙회에서도 지원을 거부하고 나서는 상황이니 죽어가는 자 빨리 죽어라는 식이었다. 이렇듯 구조 요청에 중앙회가 완강히 외면하니 밝은 신협이 무슨 재주로 회생한단 말인가. 결국 서울 밝은 신협은 그해 12월에 파산이 되어버렸다. 또한 분당 복지관은 사기꾼들로 들끓고 있다가 그 후 많은 진통 끝에 차병원으로 경매되고 말았다. 또 나는 경영지도팀과 유다스들의 잇따른 고발 조치로 서울지검과 대검의 수차례 소환 조사 끝에 재판에서 검찰 구형에 따른 실형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판결이 났다.
그렇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다 보니 1차 재판에서도 관선 변호사로 대체되었고 관선 변호사는 억울함을 표현하는 내 말을 막고 재심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며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앞으로 3년을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다. 결국 안타깝게도 서울 발금 신용협동조합은 1982년 1월 16일 151명의 조합원에 159만원으로 시작하여 18세의 젊은 나이로 250억 자산을 끝으로 일생을 마쳤다. 그 후 나는 발금신협의 부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으나 나의 애타는 노력은 허공을 향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던 나의 무지가 한스럽지만 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발금신협의 부활은 영영 없을는지 아니면 탈바꿈을 한 다른 형태로 부활하게 될는지 그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아실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